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제가 예전에 SD2 IDE 모듈을 활용을 해서 슬림 플스2의 IDE 하드디스크를 내장하는 개조를 해본 적인데요. 사실 이 개조를 위해서는 내부에 많은 배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납땜 하나하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겠는데요. 한 외국 사이트에서 조금 더 쉽게 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출시가 되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자, 트리머사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두 개의 플렉스 케이블과 그리고 PCB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플렉스 케이블 한번 볼까 합니다. 우선 작은 플렉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SD카드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두꺼운 플렉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납땜 포인트에 배선을 하는 대신 이 플렉스 케이블로 비교적 간단하게 납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QR코드가 있게 되는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에서 촬영해서 확인을 해보면 설치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매뉴얼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CB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 SD카드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뭐 레귤레이터, 각각의 콘덴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특별하게 회로 같은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플렉스 케이블 두 개와 PCB로 개조가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은 아니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이플래시 솔로라는 제품을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라면 이제 아이팟 클래식에서 개조가 되었던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SD카드를 ID 형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필요한 본체 같은 경우는 SCPH7000번대 기종이 되겠고요. 맨 끝자리가 이제 1이라든지 이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데 일단 7000번대 기종이 되겠습니다. 75000번, 그리고 77000, 79000번은 개조가 안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해하도록 하죠. 아직 한 번도 분해가 된 적이 없는 그런 플스2 본체가 되겠는데요.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스2가 분해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납땜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필요하게 되는 부분은 약간 두꺼웠던 케이블 있죠. 이 플렉스 케이블을 준비하게 되겠고요. 커넥터에 비교했을 때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나사홀 사이에 있는 저항에 연결이 되도록 할 텐데요. 플렉스 케이블을 저항 부분 윗부분에 닿도록 위치를 해주신 다음에 각각의 그라운드 부분을 연결을 해서 플렉스 케이블을 우선 고정을 시킨 뒤에 납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 배선이 완료가 되었고요. 납땜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저항 상단 쪽에 네 군데 포인트가 잘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저항에도 네 군데 포인트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납땜 포인트가 네 군데 있게 되는데요. 이 네 군데도 연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항 부분도 상단에 자, 네 개 포인트가 잘 연결된 걸 확인되었죠. 이렇게 연결이 확인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납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포인트가 있게 되었고요. 저항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항 쪽 상단 부분과 그리고 우측 상단 부분, 외곽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D 칩들 좌측 부분에 연결된 부분이 연속으로 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결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스루홀 쪽에 상단 부분 2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 SD 카드 어댑터 연결 부분이 되겠는데요. USB 커넥터 좌측 부분에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SMB 칩들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위치 잡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조금 귀찮은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 마이크로 SD 카드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달려있던 SD 카드 슬롯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상단 부분도 우선 제거를 한 뒤에 하단 부분 그리고 핀 커넥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조 세트에 포함되어 있던 브라켓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프레임을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두 개의 브라켓은 결합이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각각의 나사 홀에 맞춰서 위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부 우측 부분만 우선 나사로 고정하게 되겠고요. 하단면에 브라켓을 이렇게 고정을 시킨 뒤에 아이플래시를 위치해 줄수 있게 되는데 3D 프린터의 좀 조잡한 완성도에 인해서 아이플래시가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부를 조금 깎아내 줘야지 고정이 될것 같고요. 살짝 이제 커팅을 한 뒤에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플래시도 고정을 하도록 하죠. 우선 케이블을 연결한 뒤에 브라켓에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납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 SD 카드 PCB 쪽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배선 하나하나 납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작업이 되었고요. 이건 물론 작은 포인트에 납땜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비교적으로는 조금 더 쉬워졌던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가 완료가 되고 다시 조립이 된 플레이스테이션 2가 되겠습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2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CD-ROM을 열었을 때는 기존 개조와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개조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가 이 CD-ROM 부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게임 CD를 구동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조에서는 컨버터가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임을 그대로 구동할 수 있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D카드는 어디로 삽입이 될까요? 제작사의 센스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D-ROM 트레이 하단 부분에 통기구가 있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 제일 하단 부분이 SD카드 슬롯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알 수 없게 되겠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SD카드 슬롯이 보이게 되는데요. SD카드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SD카드를 삽입한 이후에도 앞으로 튀어나온다든지 눈에 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개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할 SD카드는 삼성의 64기가 메모리가 되겠는데 256기가에서도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용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전원이 잘 들어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테스트를 도와줄 건 예전에 제작을 했던 브로피 미니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보고요. 기동 자체는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풀스토가 기동이 되었고 우선 CD-ROM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란트리스모를 넣고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구동이 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게임 디스크가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조한 SD 카드가 잘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시프트 메뉴에서 런치 ELF 메뉴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매니저라는 하드디스크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게 되는데요. 제일 하단 쪽에는 MSSC에 들어가서 HDD 매니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인스톨된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PS2 형식으로 포맷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우선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SD카드만 삽입했을 때에는 Connected Yes가 표시가 되었고요. 포맷은 녹아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 메뉴에서 포맷을 하셔도 되고 컴퓨터상에서도 WinHip이라든지 여러가지 어플을 통해서 포맷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Connected가 꼭 Yes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혹시나 Yes 표시가 되지 않고 하드디스크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납땜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구동도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OPL 메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PL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하드디스크가 구동이 되었을 경우는 게임이 표시가 되겠죠. 현재 제가 넣어둔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가 이렇게 인솔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구동이 되었고 문제없이 개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 ID 개조를 한번 진행해봤고요. 뚱뚱한 초기형보다 슬림형에서 ID 형식으로 빠른 로딩 그리고 안정적인 구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개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배선하는 것보다 비교적 쉬워진 그런 개조가 되겠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